카페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라. 보통 우리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친구를 만나고 또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카페에서 문화를 즐겨볼까 하는데요. 문화가 담긴 이색 카페 지금 만나보시죠. 이곳은 부산의 한 대학가. 골목골목을 거닐다 좁은 골목 끝에서 한 카페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 먼저 카페 벽에 걸린 미술 작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꼭 미술 전시관이 아닐까 하는 착각까지 듭니다. 차를 마시는 공간에서의 특별한 시도. 카페와 갤러리가 합쳐진 새로운 공간은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요? 제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한 카페가 이제 패션쇼나 아니면 사진 전시전을 하고 있는 카페를 보게 됐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조금 모티브를 좀 받았죠. 제가 한국에서 이런 갤러리 카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오픈을 하게 됐었습니다. 문화예술을 즐기기엔 너무 급박한 세상. 카페 CCC는 손님에게 차를 마시며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예술활동을 하는 작가들에겐 작품 전시회 기회를 선물하는데요. 카페의 작은 변화는 대학가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첫째로 이 공간에 매료됐고요. 두 번째로는 커피를 마시러 온 분들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상씩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저랑 작업을 통해서 교감을 장시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매료되게 됐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이 담긴 문화를 친구와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카페 CCC. 이 흔치 않은 공간이 주는 특별한 매력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고 있습니다. 부산에 이런 갤러리 카페가 흔치 않아서 이제 올 때 독특하고 좋은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감상을 하면서 차를 마시니까 더 맛도 좋고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이색 카페. 들어서자마자 은은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고운 빛깔을 머금은 색색의 한지와 한지로 만든 공예품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지의 멋과 커피의 향기가 어우러진 이곳은 전주의 한지를 테마로 한 카페 소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지를 생산하는 곳이 전주, 원주, 안동이 있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한지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한지가 널리 보급이 안 돼서 제가 특별히 전주 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지가 일반인들한테 생소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러 가볍게 들어와서 한지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지와 외국 문화의 상징 같은 커피와의 특별한 만남. 이 만남을 더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카페 소라가 진행하고 있는 한지 공예 수업에 참여하면 되는데요. 한지 공예 체험을 통해 한지와 더 가까워지고 한지의 은은한 멋에 흠뻑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잡아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저는 한지를 해서 되게 고풍스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현대 감각을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작품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되게 쾌감이란나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주말이면 들썩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15년 넘게 부산을 지켜온 부산 라이브 클럽의 타주대감 무멍크인데요. 이곳이 부산 인디 음악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클럽이 라이브를 할 수 있는 클럽이 많이 줄어서 꾸준히 부산 밴드들이 활동할 수 있는 클럽이 무멍크가 가장 오래되고 역사도 있는 그런 클럽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부산의 인디밴드들이 이곳에 모여듭니다. 밴드들의 개성 넘치는 자작곡은 물론 추억의 록음악까지 인디음악에 푹 빠질 수 있는 기획공연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그 뜨거운 열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공연이 계속될수록 무르익어가는 무멍크의 분위기. 인디밴드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이 관객에게 전해지고 관객들은 그 일상의 스트레스를 화끈하게 날려버립니다. 부산에 이렇게 다른 많은 인디밴드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되게 좋고요. 여기 다양한 장르의 밴드들 많이 와서 공연하니까 사람들의 공연 보러 많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동생이 스트레스 풀고 싶은데 그래서 뭐 없나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런 데가 있다 이래가지고 오늘 여기서 스트레스 확 풀고 싶습니다. 이제 멀리 가지 마세요. 우리 주변의 카페에서 그림을 감상하고 한지의 멋을 느끼고 음악에 취할 수 있어 문화가 더 가까워지고 즐거워집니다. 부산의 카페에 문을 열어보세요. 우리는 또 다른 문화의 세계와 통하게 됩니다.